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제가 이 종합소득세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편집자가 제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자들을 월급을 줄 때 그 사람들이 각자 계산을 해서 저한테 월급을 맡기는 식이에요. 이번 달 몇 개를 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합산해서 주면 저는 딱히 뭐 계산도 안 하고 맞겠지 하고 그냥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A 편집자가 준 금액이 좀 이상한 거야. 난 분당 이렇게 주는데 이거 분당 맞지 않는데? 그래서 금액이 전혀 상이. 그래서 내가 빼먹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편집자들 계산법을 살펴봤는데 아니야, 이 사람만 계산을 이상하게 했어. 해당 편집자님께서 제가 확인을 안 한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했더니 아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나는 자신있게 말해요. 나는 내 편집자들 월급이 줄은 적이 없어요. 상승 계속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믿고 맡긴 건데, 그러니까 진짜 실수였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믿고 맡긴 건데 이 사람은 그 내가 믿었던 그 마음을 좀 이용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내가 편집자 월급 주다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야. 제때 켰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꼬여가지고 다시 편집자들 월급 계산해서 다시 이렇게 배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분이 진짜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돈을 다르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정말 실수였는지는 제가 정말 알 길은 없겠죠.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고 편집자한테 제가 공지를 내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추측은 하지 말고 한 분께서 잘못된 금액으로 저한테 금액을 알려주셨다. 어제 있던 일이에요. 이게 방송 키긴 11시에 키려고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신뢰의 문제죠.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저 공지를 하고 났을 때도 해당 편집자는 그냥 자기 아닌 척 연기를 해버린 게, 마로님은 아니세요. 네, 마로님은 아니고 마로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해당 사태는 어쨌든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일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잠시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 분위기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분을 함께 하긴 하되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셨던 분이니까 마로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는 좀 해보셨나요? 얘기를 하긴 했죠. 네. 잘못한 거는 맞으니까요. 네. 딱히 이유는 없었고 그냥 실수를 하셨다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좀 누가 그렇게 해놓고 일부러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소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고 빨리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겠네요. 실수 아닌 실수를 하셨던 편집자분께서는 그 현성님이셨고요. 저희가 이제 분당 얼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분당 만 원이다 셈치면은 분당 9천 원에 계산을 하시고 광고 단가는 따로 드리는데 광고 단가도 더하지 않으시고 원래 받아가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말씀하시고 비겁하고 야비하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100만 원 드릴 거를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주셨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했더니 헤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편집자들을 대는 건데 뺨딱새 오소이 당사자 통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현성님. 현성님께서 제 뒤통수를 치고 다른 금액으로 월급 받아간 거를 지금 방송에서 폭로했습니다. 예? 아니 저희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같이 공용화를 시켜야 될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사장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상황 이거 어떡하죠 저?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전 이제 아무도 만날 수 없고 혼자 외톨이로 살다가 고독사할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현성님? 저는 현성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저는 이번 일에 대한 거를 묻고 넘어간다는 그 조건으로 오늘자 영상 편집을 현성님께서 맡아주시고 사과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영상 14분 12초부터고요. 자, 살다 살다 별걸로 유튜브를 다 잡으십니다 진짜. 저 따로 해명 좀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그 편집은 본인이 해주세요. 예. 네, 현재 시간은 오늘자 방송 기준으로 29분 11초입니다. 자본 치료 쐈던 분은 어떻게 하냐고 WW 음식 시켜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진 박. 지금 해명하잖아요. 하빈이 걱정이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원한다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11시가 좀 넘은 방송 14분 12초 경부터 약 30분까지 유튜브 각을 뽑으려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보다 해당 몰카의 대상이 된 편집자 한 분께서는 저로 인해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못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트럭까지 와. 푸드트럭인가요? 뭐지? 뭐야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드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정신 차려! 거 몰입하시오. 몰입은 몰상식합 이입의 줄임말인가요? 웃어? 웃어? 제가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박지한테 저런 소리 들을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보다 더한 빌런이었다. 그건 아니야. 나 큰딸한테 넘어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편집자 현석군에게 사죄의 의미로 아까 그것만으로는 80컷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명 에필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5마디 하면 5,000원. 야, 우리는 정말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미친놈인가? 자, 그럼 엔딩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군, 다음 월급 때는 돈을 굳이 줄이지 말라고. 줄 수 있는 돈, 받아갈 수 있는 돈 모두 챙겨가도록 해.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넌 쓰레기. 현실 세계에 존재해선 안 될 쓰레기. 쓰레기도 살 권리가 있어.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